다행이다. 연예인부터 스포츠 레전드들 그리고 인플루언서들과 프로 골퍼 지망생들까지. 네, 골프에 대한 자존심과 승부욕으로 똘똘 뭉친 네 팀의 아주 특별한 대결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엘로골프 팀 챌린지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윤성호입니다. 프로 골퍼 김가영입니다. 아, 김가영 프로. 네. 힘차게 우리 박수와 함께 좀 시작을 해보시죠. 아, 네. 반갑습니다. 점점 이번 엘로골프 팀 챌린지의 분위기는 불타오르고 있고, 네. 이제 점점 그 마지막 단계까지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지금 이제 오늘의 대결은 정말 강 대 강이 만났습니다. 그러니까요. 강 대 강, 그 가운데 첫 번째 강팀, 바로 스포츠 스타 팀입니다. 대한민국 스포츠계의 한 획을 그은 선수로만 꾸려진 스포츠 레전드 팀, 스포츠 스타 팀. 공격적인 골프 뿐만 아니라 트러블샷 섬세함까지도 두루두루 갖추고 있는 골퍼들입니다. 신수지, 여홍철, 이상훈. 기대를 직접 공략하는 굉장히 공격적인 스윙뿐만 아니라 전략적인 스윙도 이번 대회 들어서 보여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팀들에겐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대 중에 한 팀, 바로 스포츠 스타 팀입니다. 강대강, 그 두 번째 강팀, 프로골퍼 지망생 팀입니다. 유일하게 3명의 여성 골퍼로만 꾸려진 이 팀은 실질적인 다른 팀들에겐 가장 부담스러운 에이스 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리커버리 샷 또한 수준급의 샷을 보여주고 있고, 정교한 어프로치, 게다가 안정적인 스윙과 팀워크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안 갈 것 같지? 오! 올라가지 않을 것 같은 샷도 이렇게 올리는 완벽함까지 갖추고 있는 팀, 바로 프로골퍼 지망생 팀입니다. 지금까지 리그 단독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엘로골프 팀 챌린지 승점 6점, 연승을 타고 있는 프로골퍼 지망생 팀이 1위, 스포츠 스타 팀이 승점 4점, 2위 연예인 팀은 승점 1점, 3위 인플루언서 팀 아직까지는 최초의 승점을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프로골퍼 지망생 팀은 지금 승점 6점과 함께 이미 결승 진출을 확정을 했고, 스포츠 스타 팀은 지금 승점 4점을 확보하면서, 다만 아직 결승 진출을 확정짓지는 못한 관계로 오늘 이 경기는 지금 확정지은 팀과 그렇지 못한 팀이다 보니까 흔히 얘기하는 긴장감, 텐션 면에서는 좀 차이가 있거든요. 네, 우선 결승 진출 축하드립니다. 네. 제 상대는 그 연예인 팀을 고전하게 만들었던 이 스포츠 팀이에요. 오, 네. 예빈 씨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저희 학교 교수님이 저기 계셔서 네. 사제간의 대결이었어요 지금. 예. 네, 많이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인데요. 네네. 그래도 승부는 승부니까요. 네. 오늘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학생을 잘하려면 뭐 사회생활 은근히 벌써 압박을 주시는군요. 사회생활 좀 잘해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제자인 곽예빈 선수가 있는 프로 지망생 팀이 오늘 일방적으로 승리를 했다. 네. 그러면 다음 학기 때 여 교수님 과목을 수강했을 때 좀 어떤 변수가 있을까요? 에이플이죠. 날 쏘고 가라. 예. 그러면 에이플이다. 그렇군요. 승점 4점을 확보한 스포츠 스타 팀인데, 다만 이제 변수가 있는 것이 연예인 팀이 1무 1패를 기록하다 보니까 승점 1점. 오늘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일단 최소한 무승부 이상의 목표를 설정하고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오늘 아무래도 가장 강력한 팀이잖아요. 네, 그렇죠. 어떻게 될까요? 일단 뭐 비기는 게 목적이고요. 네, 다만 오늘 패했을 경우를 좀 생각을... 아니, 생각 안 합니다. 아예 안 하시는 거예요? 네, 안 합니다. 김가영 프로의 예상을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지금 네. 오늘 처음으로 6명의 스포츠인들이 모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지금까지 아직 거디가 안 나왔어요. 아, 정말 그러네요. 네, 로버디예요. 거디가 안 나왔잖아요. 야, 이거는 좀 문제 있다. 네. 예. 그래서 오늘은 버디를 최소 2개 정도는
어느 팀에서든지 예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사실 뭐 여러모로 지금 시청자 여러분이 느끼시기에는 아니 프로골프 지망생과 지금 스포츠 레전드들이 뛰고 있는데 버디가 안 나와?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정말 버디가 나오는 꼭 나와야 합니다. 예, 명승부를 좀 기대해 보면서 에르골프 팀 챌린지 결승전 같은 경기를 지금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치 결승전 같은 두 팀 간의 경기 펼쳐질 파5 1번 홀입니다. 네, 파5 468m로 첫 홀에 굉장히 무난하게 지나갈 수 있는 홀이죠. 그냥 우측끝, 그냥 우측끝 보면 되겠어요. 잘 치십시오. 네, 잘 치세요. 잘 치세요. 아주 좋은 매너를 보여주고 있는 스포츠 스타팀의 이상훈 선수. 오늘 의상의 느낌은 타이거 우즈예요? 그렇네요. 예. 정말 승부사의 매력을 마음껏 뽐냈네요. 그렇습니다. 역시 어드레스 들어가자마자 바로 샷을 보여주는 이상훈 선수인데 왼쪽으로 많이 돌거든요. 넘겨 들어갔어요. 넘겨간 것 같은데? 어차피 노을이니까.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뭐 벗어나진 않았고 다만 트러블 샷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상훈 선수한테는 약간 슬라이스가 난 거죠? 예. 이제 프로골퍼 지망생 팀 김자림 선수의 드라이브 샷. 잘한다. 나이스. 굿샷, 굿샷. 샷. 그죠. 페어웨이를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 첫 경기에서의 첫 샷을 담당하는 선수의 부담감은 상당할 것 같아요. 그럼요. 타이거 우즈도 긴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양 팀의 세컨샷의 위치는 다릅니다. 프로골퍼 지망생 팀 곽예빈 세컨샷. 3번 우드인데 약간의 템포가 빨라지면서 살짝 왼쪽이지만 괜찮습니다. 예. 페어웨이 왼쪽에 러프. 언듈레이션이 심해서 저기 써다기에는 좋아. 한 120m 정도 안 됩니다. 스포츠 스타팀 영철 선수의 세컨샷은 페어웨이 벙커 7번 아이언. 네, 앞에 턱이 좀 높아 보이네요. 괜찮아. 괜찮아. 예, 좀 오른쪽으로 나오긴 했는데 정확하게 페어웨이에 올립니다. 네, 괜찮습니다. 예. 수지 뭐 쓰리 온. 네. 거리도 많이 안 남았을 것 같아요. 네, 거리 한번 봐줄게. 이런 것이고 팀워크가 될 텐데요. 앞핀이네요. 네. 오늘 깃대 위치는 그린 앞쪽. 80. 이 버질 코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핀을 어디에다 꼽느냐에 따라서 이 코스 공략이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네, 신수지 선수의 세 번째 샷 피칭 웨지입니다. 오, 고고고고고. 많이 왼쪽으로 당기는 샷이 됐네요. 그렇다면 지금 스포츠 스타 팀의 파5 1번 홀의 공략은 티샷부터 왼쪽 오른쪽 왼쪽이에요. 지그재그로 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안전한 쪽으로 치려고 하다 보니까 네. 좀 미스가 나왔네요. 괜찮아. 발끝 내리막 경사 안지영 선수의 세 번째 샷. 뭐야? 오, 올라가지 못했어요. 약간 진짜 되게 찔기긴 하다. 내려본 건데. 러프를 감안하지 하지. 못했네요. 예. 할 수 있어. 있어. 양팀 나란히 파 5는 실패하고 괜찮아. 있습니다. 퍼터는 안 되겠다. 네, 퍼터는 네. 지금 걸려요.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예. 굉장히 억센 러프이기도 하고 물론 길이는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만 퍼터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린사이드 벙커 김자림 선수입니다. 네 번째 샷. 오, 나이스. 기다려. 턱 맞았어. 괜찮아요? 잘 맞았어. 원래. 지금 턱에 맞은 게 그나마 천만다행이 됐어요. 네, 아직 많이 긴장한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자, 오늘 양팀 선수들에게 모두 시작에 앞서서 버디를 좀 기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1번 홀부터 어려운 샷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상훈 선수의 네 번째 샷. 결국엔 퍼터를 잡고 공략을 하는데 네. 좋아요. 기대 앞쪽. 좋습니다. 예.
스포츠스타 팀은 파세이브에 성공할 수 있는 위치에 갖다 놓았고 곽예빈 선수는 파세이브 하려면 이 샷이 들어가야 됩니다. 왼쪽을 많이 오, 보고 진짜. 태웠는데요. 오, 오 나이스. 오, 나이스. 핀 다행이다. 앞에 자리입니다. 오, 감사합니다. 예, 컨시드 보기 1번 홀 출발하는 프로골퍼 지망생팀. 이제 이 파펫 성공하면 기선제압에 성공할 수 있는 스포츠 스타팀. 마치 여홍철 선수가 어드레스를 하면 다 들어갈 것 같아요. 예. 오, 들어갈 것 같아. 방향 좋은데? 와, 이건 한 30. 여기에서 그냥 얼음이 됐어요. 좀 기다려 볼까요? 예. 너무 잘했는데. 좀 들어가려 들어가서 박수 딱 치려고. 아, 지금 거의 들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네, 저도 그래요. 이 거리를 컨시드를 안 주느냐. 아, 진짜 아까. 양팀 다란이 1번 홀 컨시드 보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타이 들어갑니다. 진짜. 아, 떨려. 떨려. 떨려, 떨려. 오늘은 아, 뭔가 더 다른 긴장감인 것 같아요. 나 어제까지만 해도 기회가 있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오늘은 물러날 곳이 없어요. 후퇴가 없네요. 웬만해선 긴장하지 않는 선수들이지만 오늘 경기만큼은 최소 비기거나 이겨야만 결승전에 진출하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부담되는 것 같아요. 네, 그건 두 팀 다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강 대 강이 만나서 서로 좀 긴장한 것 같아요. 네, 오늘 경기를 내줬을 경우엔 스포츠스타팀 다양한 경우의 수를 또 따져봐야 되다 보니까 이번 홀 어떨까요? 라인업은 김재림, 곽예빈, 신수지, 영철입니다. 그 긴장된다라는 얘기를 선배들에게 한 신수지 선수의 티샷. 괜찮습니다. 편하게. 굿샷. 방향 좋은데요. 괜찮아요? 페어웨이는 아니지만 러프. 신수지 선수입니다. 우리는 볼 안 잊어버리는 게 첫 번째야. 곽예빈 선수가 첫 번째 주자입니다. 네, 페어웨이를 항상 잘 지켰던 곽예빈 선수죠. 샷! 킥이 오른쪽으로 이어지게 됐고 역시 같은 위치 페어웨이 우측의 짧은 러프. 아니 불안해서 슬라이스를 좀 걸었는데 많이 걸렸네. 기대 역시 오늘 앞핀이고요. 버칠 골프코스의 시그니처 홀 중에 하나인 이 파4 2번 홀. 영철 선수의 트러블 샷. 이번에는 왼쪽으로 갑니다. 네, 아무래도 왼발 오르막 상황이라서 공 좀 왼쪽으로 갔네요. 네. 프로골퍼 지망생팀 김재림 선수의 세컨 샷. 상대방이 파온에 성공하지 못한 것을 확인한 뒤에 짧았네요. 조금 아쉽네요. 예. 맞죠. 나이스. 아니 엣지. 이어서 신수지 선수의 세 번째 샷. 예, 짧았어요. 이 신수지 선수가 이 방송에서 샷을 할 때는 네. 약간 좀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오, 전혀 영철 선수 닿지 않은 숏 게임이 나왔습니다. 아, 실수가 이렇게 연속돼서는 안 되는데. 그러니까요. 파운에 성공을 하지 못했어도 조금 더 편안하게 이번 세 번째 샷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다 오르막이죠. 그리고 들어갈 뻔합니다. 버디를 보는 줄 알았는데. 어제 끝났잖아요. 굉장히 공격적인 샷을 보여주면서 이번 홀을 가져가는 프로골퍼 지망생팀 원업으로 앞서갑니다. 질 때는 확실하게 질 거지. 다시 볼까요? 정말 눈빛부터가 넣을 거야. 그러니까요. 하는 눈빛이. 방향은 정말 정확했는데. 저걸 뽑았더라면. 예. 들어갔겠죠. 아쉬움이 묻어나는 곽예빈. 승기가 우리로 온 것 같아. 파이팅! 기운이 이쪽으로 왔어. 과연 그 기운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프로골퍼 지망생팀은 안지영, 곽예빈, 스포츠스타팀 이상훈, 영철입니다.
뭔지 몰라. 몇 미터예요? 이거 100, 125. 125? 에 앞바람. 125 앞바람. 내리막까지 감안을 해서 125m인데 맞바람. 예, 그린 쪽에 바람도 있고 지금 틴 구역도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클럽을 넉넉하게 잡고 샷을 하는 곽예빈 선수. 출발이 좋았는데요. 나이스. 뒷대 왼쪽 편을 탕해서 가고 있었고 그린에 올라갑니다. 좋습니다. 네. 다만 기대까지는 좀 거리가 남아 있습니다. 왼쪽이 안전할 것 같아서 그래서 잘했어요. 네, 곽예빈 선수가 얘기한 대로 오른쪽으로 흐르면 엄청난 경사의 그린사이드 벙커거든요. 그럼요. 또 오른쪽에 해저드도 있기 때문에 왼쪽이 훨씬 안전합니다. 스포츠 스타 팀 영철 선수의 티샷. 페이드 안 걸렸다. 왼쪽이네요. 영철 선수의 스윙 때는 이 골반이 먼저 좀 나가는 경향이 있지 않나요? 네, 그게 타이밍이 잘 맞으면 페이드 샷이 나오는데 아니면 저렇게 왼쪽으로 당겨지는 풀샷이 나오네요. 예. 역시 교수님을 챙기는 사람은 제자밖에 없어요. 학점이겠죠? 예. 띄울 거면 이제 팔. 이 정도면 띄울 거면. 최초의 바운스 지점에 대한 상의를 하고 있는 스포츠 스타 팀. 그러니까 기대 끝에서 그림도 안. 발끝 오르막 이상훈 선수의 세컨샷. 네, 길게 생각하지 않죠? 네, 어드레스 들어가면 망설이지 않고 바로 샷 보여줍니다. 굉장히 감각적인 스윙어 이상훈. 와. 오, 완벽하게 태우면서 가까워지고 있는데. 들어간 샷을 제외한다면 가장 완벽한 샷이 되지 않을까요? 와, 이거는 정말. 와. 거의 버디 같은 컨시드 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와. 와, 기가 막힌 샷이에요. 전 이런 걸 잘 그렸다라고 그러니까요. 표현을 합니다. 야, 나이스. 완벽한 샷입니다. 이상훈. 뭐 가끔 하나라도 해야지. 이번 대회 들어서 보여준 샷 가운데 손에 꼽히는 굿샷이었습니다. 네, 횟수가 거듭할수록 선수들이 모두 다 좋은 샷들이 많이 나오네요. 프로골퍼 지망생팀 안지영 선수. 먼 거리 내리막 경사 버디 시도. 오, 터치감 좋은데요? 잘해, 네, 내리막인데. 잘했다. 오호! 나이스. 지금도 들어갈 뻔합니다. 나이스. 고마워. 왜 인사를 해? 아, 네. 아, 해야죠. 마무리. 아, 제가 아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니, 네, 오케이. 아, 네, 알겠습니다. 어이구, 무서워. 양 팀 다란이 최고의 세컨샷을 보여주면서 이 승부는 한 홀차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감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아, 진짜 PJ 같았어, 뭔가. 와, 너무 멋있었어. 이 정도 샷이면 뭐 거의 PGA 투어 정도 샷 되지 않을까요? 아, 그럼요. 프로들도 예. 저렇게 치기가 그렇게 매번 홀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 역시 야생마다운 샷을 보여준 이상훈 선수였습니다. 김자림, 곽예빈과 신수지, 이상훈입니다. 4번 홀의 승부, 그 첫 주자는 프로골퍼 지망생팀 김자림. 벙커를 넘었어요. 예. 헬리캠 맞출 뻔했어요. 벙커를 지나갔어요. 스포츠 스타팀은 이상훈 선수고요. 아, 벙커 들어갔네요. 페어웨이 벙커. 저 안에 있는 건가? 양팀의 세컨샷의 위치는 차이가 납니다. 파4 4번 홀입니다. 팀까지는? 80이요. 뒷바람, 네. 뒷바람 보고? 아, 맞다. 77. 야, 핀도 되게 어려운데 꼽혀있네. 우측으로, 네. 우측으로 보는데. 네. 어차피 이렇게 흐르니까. 아, 깃대 위치가 보시다시피 지금 만만치가 않아요. 네, 왼쪽으로 조금만 흘러도 페널티 구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심리적 압박이 좀 있습니다. 세컨샷을 양팀 선수들이 어떤 공략을 보여줄지
지켜보시죠. 곽예빈 선수입니다. 발끝 오르막. 잘 쳤습니다. 깃대를 감싸듯이 좋아요.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면을 따라서 조금 내려오는군요. 버디 찬스예요. 예. 물론 내리막 경사에 버디 퍼트를 남겨놓긴 합니다만 정확하게 올리는데 성공합니다. 아, 벙커에 약하다던 신수지 선수. 과연? 잘했다. 이 샷은? 그린 올라오는 신수지. 좋습니다. 신수지 선수가 이번 대회 보여준 벙커샷 가운데에서는 가장 정확했어요. 네, 이번 계기로 이제 벙커에 대한 무서움을 좀 극복했으면 좋겠네요. 예. 자, 조금 전에 엄청난 세컨샷을 보여준 바 있었던 이상군 선수의 내리막 경사 버디. 좀 더 미리 도는군요. 그래도. 그래도 거리감은 좋습니다. 네. 아, 좋다. 이제는 오르막 경사에 슬라이스 라인 퍼트를 남겨놓게 됐고. 아니 좀 쎘던가? 네? 아니 좀 쎘던가? 아니. 안 쎘고 더 봐야 돼요, 훨씬. 더 봤어야 돼요. 이 버디 성공하면 두 홀 차로 승부를 벌려놓을 수 있는 프로골퍼 지망생팀. 김자림. 아, 너무 잘했어. 너무 약해요? 괜찮아. 너무 약한데요. 예. 괜찮아. 이거 뭐지? 저 좀 줄래? 그냥 가다가 좀 많은 듯한 스트로크였거든요. 네, 한 번쯤은 좀 과감하게 시도해봤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아쉽네요. 괜찮아. 안재영 선수가 동생을 다독여주고 있습니다. 톡! 내리막? 안 받아요. 왼쪽 공 하나? 응, 공 하나 좀 넣을 것 같아. 양 팀의 팟퍼트 라인은 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신수지 선수가 좀 더 긴 팟퍼트를 남겨놨기 때문에 먼저 들어간다면 또 모르죠. 그렇죠. 상대방이 위압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공은 스포츠 스타 팀에게 넘어왔습니다. 팟퍼트. 약했어. 약했어. 죄송합니다. 앞에서 미리 꺾였어요. 네, 자신 있게 스트로크를 밀어주지 못했네요. 지금도 역시 스트로크를 좀 하다 많은 느낌이었거든요. 네. 미리 꺾이잖아요. 약하니까. 혼나고 있습니다. 컨시드 보기 스포츠 스타팀. 들어가면 투업. 놓치지 않습니다. 곽예빈. 물론 아직까지는 버디 없이 경기가 이어지긴 하지만 이제는 두 홀 차로 앞서가는 프로골퍼 지망생 팀입니다. 네, 둘 잘했어. 잘했어. 아니, 잘했어. 괜찮아. 버디 포지였는데. 잘했어. 펑커. 네. 그냥 빨리빨리 포기하고 빨리빨리 가야 돼. 자, 그냥 잡아야 돼. 아, 전투력 강승. 넬로 골프 팀 챌린지 결승전 같은 경기 프로골퍼 지망생 팀과 스포츠 스타 팀 지금까지 두 홀을 따내면서 프로골퍼 지망생 팀이 4번 홀까지 투업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바운스백이 절실한 스포츠 스타팀 파4 5번 홀로 가시죠. 네, 아주 좁은 홀이라서 드라이버 티샷이 굉장히 중요한 홀입니다. 이번 5번 홀의 깃대 위치는 그린 왼쪽의 뒤쪽입니다. 에이스들 간의 개인전, 곽예빈과 여홍철. 좋아요. K대학의 사제간의 대결이거든요. 네, 아까 이기면 A뿔을 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아, 스윙 좋아. 아쉽다. 감사합니다. 부담스럽겠는데요. 그러니까요. 좋다. 아. 예, 페어웨이의 왼쪽 짧은 러프입니다.
박예빈. 스핀이 지금 보이는 건가? 그렇죠. 네. 깃발. 자, 제자가 먼저 보여줬고 이제는 선생님이 보여줄 차례입니다. 힘있게 돌리고 있는 영철 선수입니다. 영철 선수의 원래 구질인 약간의 페이드 샷을 구사했습니다. 오, 행운의 킥이 됐고요. 약간 내려오면서 페어웨이 쪽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야, 이게 만 원이 안 되네. 한 것 같은데. 만 원에 노리셨어요? 만 원 괜찮아요? 한번 노렸나요? 노린 건가요? 95m 칠까? 핀까지는 한 110이나 나오는데 저는? 110? 이게 언니, 약간 안, 언니 얼마나 나왔어? 109 나왔대. 아, 맞아. 맞는 거 비슷하네. 길 때까지는 110m 정도가 남아있는 곽예빈 선수고 반면 66m가 남아있는 여홍철 선수입니다. 거리가 굉장히 많이 나왔네요. 예. 곽예빈 선수 9번 아이언. 좋은 것 같은데요. 자, 그린으로 바로 올라왔고. 좋습니다. 예. 깃대 오른쪽에 자리합니다.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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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되게 최신나. 최신나. 발끝 오르막 52도 웨지 여홍철. 오. 와, 네, 짧았네요. 예. 방향성은 참 좋았거든요. 네, 이게 그린이 가까이서 보이면 나도 모르게 조금 스윙을 줄이게 돼요. 저 이렇게 되면 스승님이 제자보다는 더 먼 거리가 됐어요. 내가 제일 진짜 멋지네. 아, 길게 치려고. 길게 치려고. 온이다, 온. 양 끝으로 온이다.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이 매치 플레이에서는 더 먼 거리를 남겨놓은 선수가 그 샷을 성공하게 됐을 때 고스란히 부담감은 상대방에게 주어지잖아요. 그럼요. 하지만 또 반대로 잘 못 쳤을 때 상대방이 또 기운을 가져가게 되죠. 그렇습니다. 먼 거리 버디 팟. 중간에 튀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 컸어요. 그렇습니다. 거리 조절엔 실패하는 영철 선수입니다. 괜찮아요. 슬라이스. 충분히 충분히. 제자와의 대결에서 약간 부담이 됐을까요? 그러니까요. 조금만 더 볼까? 조금만 더요? 자, 안지영 선수가 조금 더 봐야 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해. 붙이기만 하면 돼요. 그렇죠. 지금은 붙이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버디팟 내리막 경사. 오, 지나가는데 한참을 지나갑니다. 길게 나왔어요. 붙인다고 생각하고 넣고 싶었나요? 그러니까요. 좀 하나 더 내려왔어. 좀 때렸지. 자, 이렇게 되면 모르죠. 네. 영철 선수가 이 쇼퍼스를 굉장히 잘한단 말이에요. 이 파펏 성공하면 상대에 대한 엄청난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약간 왼쪽. 미리 도네요. 고개를 떨구고 마는 여홍철. 네, 그것 또한 좀 기네요. 앞서 영철 선수가 얘기한 것처럼 자신감이 좀 많이 결여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공하면 3업 곽예빈에게 기회가 옵니다. 들어가자. 다쳐 맞았다. 컨시드 보기를 양팀 선수들 나란히 기록합니다.
아, 굉장히 낙담한 듯한 영철 선수가 힘을 냈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러네요. 승부는 계속 두 홀차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짜 오늘 슬퍼서 아, 진짜 멋지다 오늘. 자신감을 받았지 오늘도 이랬는데. 아, 몸이 괜찮습니다. 몸이 안 풀려서 그런가. 좋습니다. 이번엔 신수지 영철 다음은. 괜찮아. 그래도 어차피 이거 비겼나? 괜찮아? 비겼어요. 아 근데 이거 괜찮아. 비겼어. 날 봐. 나 엄청난 실수들을 하고 있다고. 이 정도 실수는 애교다. 진짜 화난다. 아니야. 승부는 두 홀차로 이어지는 가운데 안지영, 김자림과 신수지, 영철입니다. 양팀 모두 세컨샷을 앞두고 있고 하지만 세컨샷의 지점은 차이가 있는데요. 네, 영철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러프에 위치해 있고요. 자, 두 개의 클럽 가운데 고민을 하다가 결정을 했습니다. 어, 근데 비슷한 위치인데 훨씬 더 좋다. 오, 완전 좋아. 오, 심지어 이거 피해갔어. 아, 그리고 진짜 피해갔어. 운이 좋아. 운이 좋아. 저럴 때 기분 정말 아, 좋거든요. 최고죠, 이럴 때는. 바로 옆에 놓여 있어요. 8번 아이언 134m를 남겨놓고 있는 영철. 밝은 내리막. 와. 예. 야. 충분한 탄도를 확보했는데. 오, 너무 와. 잘 맞았어. 예. 내려온다, 내려온다. 오, 내려온다. 오, 사면을 타고 내려옵니다. 이제 이 2단 그린을 내려오면 아, 100점인데. 아빠도 생각을 진짜 20cm가 아쉽네요. 그러니까요. 2단 그린 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파5에 성공한 스포츠스타 팀. 교수님. 아니 저기 그린 주변 안 불어요. 바람 보지 않아도 돼요. 예, 깃대 주위에는 바람이 별로 없고요. 네, 그리고 저 언덕을 넘어가면 굉장한 내리막 이 퍼트기 때문에 네, 거리감이 중요합니다. 대체적으로 오늘 불안한 샷을 많이 보여준 안지영 선수인데요. 네, 이번에 만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오.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나마 지금 불행 중 다행이에요. 다 내려왔네요. 예. 그림 빠져주세요. 오늘 굉장히 자신감을 많이 잃고 있는 안지영 선수입니다. 네, 저쪽 팀에는 여홍철 선수가 좀 자신감이 없다면 이쪽엔 안지영 선수가 좀 자신감 결여되어 있네요. 그러니까요. 아, 근데 얘기들이 어프로치를 잘할 거야. 인터넷 제일 많이 연습을 하는 게 어프로치 퍼팅 퍼팅하고 어프로치 인터넷 50m 이하 어프로치 물론 모든 샷이 골프에서 다 중요하지만 이 숏 게임에서 승패가 갈리기 마련이잖아요. 그럼요. 20m 어프로치도 한타고 200m 드라이브 샷도 한타니까요. 맞습니다. 발끝 내리막 김자림. 어떡해. 아이고. 죄송해요. 아니야, 기버 할까? 죄송해요. 그냥 기법 할까? 죄송해요. 어떻게 지금 기법 할래? 기법해요. 기법 할까? 네. 저희 기법 하겠습니다. 오, 포기도 굉장히 빨라요. 저는 조금 더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했는데요. 결국 승부는 한 홀 차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그냥 빨리빨리 포기하고 빨리빨리 가야 돼. 왜냐면 저기서 아, 또 라인이 쉽지가 않으니까 또 할 수 아, 있단 말이야.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이제 멘트 나가는 거. 아싸, 나 쉰다. 부탁드립니다. 타이밍 좋다. 자, 이제 가야 돼. 아, 전투력 상승. 상대방의 아주 빠른 결정. 과연 오늘 경기 전체 승부에 있어서는 독이 될지 득이 될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7번 홀에 와서 전투력을 끌어올리고 있는 영철 선수의 아주 정확한 드라이버 샷. 네, 자신감을 찾은 듯한 스윙이죠. 프로골퍼 지망생팀 좋지 않은 라이에서 세컨샷인데 괜찮은데? 나무에 맞았나요? 그러니까요. 아, 결국 페널티 구역에서 드롭을 한 뒤에 네 번째 샷. 와, 좋다. 나뭇가지에 맞고 괜찮아. 계속되는 실수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상대방의 빈틈이 나온 뒤에 조금 더 공격적인 샷을 보여주는 스포츠스타 팀. 굿샷 굿샷. 스톱. 결국 컨시드 보기로 7번 홀을 따내는 스포츠스타 팀. 승부는 이제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남아있는 홀은 다 두 홀. 8번 홀 안지영, 곽예빈, 신수지, 이상훈입니다. 앞선 6번 홀에서의 빠른 포기 결정. 조금 더 승부를 끌고 갔더라면 어땠을까요? 네, 스포츠스타 팀이 사실 버디 퍼시 그렇게 쉽지 않은 퍼시였거든요. 네. 벙커샷을 잘 붙였더라면 또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됐을지 또 바뀌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생각에는. 결국 승부는 타이드가 됐고 이제는 파3 8번 홀 이상훈 선수입니다. 163m에서 8번 아이언입니다. 예. 굿샷. 굉장한 장타자 이상훈 선수인데 되려 와. 길었어요. 163m에서요. 와. 아, 왜 크게 치셨어요? 벙커에 드셔서 그런 거죠. 괜찮아. 그러면 9번 아이언을 잡았어야 됐단 얘기인가요? 163m에서요. 아무리 내리막이지만. 5번 아이언 안지영 선수입니다. 앞선 샷은 굉장히 불안했고 표정이 좋지 않네요. 그러니까요. 벙커인가요? 벙커네요. 벙커로 들어갑니다. 저쪽 벙커는 쉽지 않은데 핀이 앞에 있어서 쉽지 않습니다. 낮빛이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는 안지영 선수입니다. 곽예빈 선수도 옆에서 울고 싶은 심정이에요. 지금 이게 홀이 몇 개 안 남았거든요. 예. 이제 너무 잘만 치는 그 없잖아. 정말 위협적인 그린사이드 벙커. 이렇게 보니까 더 무섭네요. 네, 스포츠스타 팀의 세컨샷이 더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 그린사이드 벙커에서 기대까지는 여유 공간이 거의 없어요. 네, 다른 벙커라면 좀 괜찮았을 텐데 하필 제일 어려운 벙커에 들어갔어요. 곽예빈 선수 두 발을 아주 깊게 묻었습니다. 탈출은 했네요. 좋아요. 하지만 올리진 못합니다. 괜찮아요. 곽예빈 선수가 지금 볼이 놓여진 위치를 보더니 좀 실수를 금치 못했거든요. 언니 괜찮아요. 워낙 어려운 벙커샷이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여기쯤 떨치면 될 것 같은데, 그래, 홍철아? 네. 여기쯤? 네. 딱 약간 끊었죠. 네. 신수지 선수, 두 번째 샷. 이런 현상이 일어나네. 너무 짧았어요. 네. 고개를 파묻고 맙니다. 신수지. 이렇게 되면 또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요. 안지영 선수가 만회 할 수 있는 기회. 세 번째 샷. 나이스.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기대 오른쪽. 자, 눈빛이 아주 예리하게 빛나고 있는 이상훈. 먼 거리 파펫. 세다. 돌아. 돌지 않네요. 거리감 좋습니다. 예. 두 선수 모두 같은 상황이 됐네요. 그러니까요.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정교한 거리감을 보여주는 이상훈 선수입니다. 양팀 나란히 보기 펏 앞두고 있습니다. 저 정도 거리가 사실 제일 부담스러운 거리예요. 예. 곽예빈. 들었다. 됐습니다. 보기 성공하는 곽예빈. 정말 중요한 퍼터였는데. 진심이 담긴 물개 박수를 보여주는 안지영 선수였어요. 네,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요. 같은 팀이 더 잘 알겠죠. 신수지 선수의 보기 퍼 들어가야만 타이드는 이어지면서 9번 홀을 맞이할 수 있는데요. 됐습니다. 신수지.
프로골퍼 지망생팀, 스포츠스타팀, 타이! 마지막 콜로 가시죠. 좀 세게 쳤는데. 그렇게 쳐야 되는데, 뒤를 보고 쳐야 돼. 이제 이 마지막 콜 비기기만 해도 결승전에 올라가서 프로골퍼 지망생팀과 격돌할 수 있는 스포츠스타팀입니다. 네, 스포츠스타팀에게는 정말 기회죠. 기회가 왔습니다. 승리하고 나서 결승전에서 맞붙게 되면 최상의 시나리오가 되겠으나 최소한 무승부만 해도 결승전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9번 홀. 역시 기대 위치는 앞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한 티샷을 담당하는 신수지 선수입니다. 카트 보고 치는 거야? 네. 오이. 오, 좋아요. 나이스. 나이스. 정말 부담스러웠을 텐데 네. 페어웨이로 아주 잘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컨샷의 라이도 아주 좋아 보이고요. 당연히 잡았어요, 이게. 아직 못 잡았어요. 아니야. 또 왜? 잘 쳐도 일단 엄살은 좀 있어요. 프로골퍼 지망생팀 김자림 선수의 티샷. 오, 샷. 오, 방향 좋고요. 야. 와, 진짜 멀리 갔다. 오, 진짜 잘 갔어. 아니 오자일공 스윙 이쁘다고 하니까 두 잘 치고 그래. 오자일공 어, 완전 잘 갔어. 프로골퍼 지망생팀 선수들은 상당히 발랄한 가운데 오늘 이 경기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보기만 해도 그냥 파릇파릇하네요. 네. 3번 아이언 이상훈 선수의 세컨샷. 아, 오, 안 좋은데요. 벙커 아니다. 그나마 지금 페널티 구역과 페어웨이 벙커 사이예요. 아, 네. 그런데 네. 서드샷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안지영 와. 선수의 세컨샷. 4번 유틸리티 클럽. 아, 왜 또 절로? 어, 아니야. 아, 안 갔다 안 갔다 안 갔다. 벙커는 넘겨줘. 벙커 전이구만. 안 갔다, 안 갔다. 아, 지금 양팀 선수들이 좀 조마조마한 샷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서드샷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35까지는 135까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 벙커를 넘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앞에 벙커가 굉장히 많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곽예빈 선수의 세 번째 샷, 7번 아이언. 양 팀의 에이스들의 서드샷 대결. 네, 곽예빈 선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전하게 그린에 올리는 선수거든요. 오, 나이스. 좋다. 베이시모토 무조건 나가. 자, 런까지 그린에 올리는데 성공합니다. 어, 나이스 원입니다. 아이언 정확성이 진짜 좋다. 진짜. 먼저 파 온에 성공을 했고 이제는 스포츠스타 팀. 어, 아, 라이가 좋지 않아요. 그래도 영철 선수는 힘이 있으니까 예. 한번 기대해 볼게요. 오, 오, 지금 토 있는 부분을 많이 세워놓고 샷을 했거든요. 네, 각이 나오질 않아서. 그러니까요. 아, 네, 벙커네요. 신수지 선수가 벙커샷을 해야 하는데. 벙커 갔어? 어, 길게 친다고 쳤는데. 반드시 최소한 무승부를 해야만 결승전으로 갈 수 있는 팀이다 보니까. 나 오버될 줄 알았었는데. 그것도 김가영 프로 얘기대로 그린사이드 벙커 다름 아닌 신수지 선수예요. 네, 신수지 선수가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샷인데 아, 거기다 앞핀입니다. 하지만 직접 벙커샷은 상당히 좋은 샷을 보여준 바 있던 신수지. 어떤 샷이 나올까요? 네 번째 샷. 역시나 자신이 없었어요. 되려 더 안 좋은 죄송합니다. 곳에 에그프라이가 됐습니다. 못 나오나 봐, 이런 거. 이상훈 선수의 다섯 번째 샷. 어, 이상훈 선수한테는 굉장히 괜찮네요. 저기서 오른손잡이였다면 어드레스가 더 안 좋았을 텐데. 예.
상당한 폭발력을 보여줬으나 그린에 올라가지 못했고요. 워낙 어려웠습니다. 예. 뭐 최소한 붙여놓고 들어가기만 해도 네,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어찌 보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는 팀이 지금 프로골퍼 지망생 팀이거든요. 그렇죠. 결승전에서 만날 팀을 고를 수 있는 위치가 되다 보니까 어떤 샷으로 이 승부를 마무리할까요? 가자 가자. 오, 좋아요. 네, 정확한 거리감 김자림. 이제야 좀 활짝 웃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컨셉의 8을 기록하는 프로골퍼 지망생팀. 결국 경기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스포츠스타 팀이 어떻게 해서든 무승부를 노리긴 했으나 결국 이 경기를 패한 채 내주게 됐습니다. 프로골퍼 지망생팀 원업 승리를 따냈고 승점 9점, 이미 결승 진출 확정진 상태. 상대는 누가 될까요?